홍원식 남양옆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행컴퍼니에 남양옆 주식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해 결국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와 맺은 주식 매매 계약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한행코 측에서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한행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회장은 남양옆 경영권 이전을 포함해 지분 매매 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의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행코와 매각은 결렬됐지만 홍 회장은 매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